빼곡하게 들어선 소나무가 산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곳. 금강송의 고향 울진에서 장엄함을 자랑하는 계곡이 있습니다. 15km에 달하는 불영계곡입니다. 바람은 좋은 바람, 고마운 바람. 여름에 나무꾼이 나무를 할 때. 이 계곡의 품에 안겨 사는 윤상원 씨 부부는 폭염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내는 다슬기를 줍고 남편은 낚싯대를 들이우는 여름날 오후. 알았어. 맛있는 거 해줘. 시선이 뭐 따로 있나요? 경치 좋고 물 맑고 시간 자유롭게 보내는 게 신선이지. 그럼 나는 선녀라고 봐야 되겠네. 신선이 부럽지 않은 부부의 망중한. 아, 크다. 어린 시절에도 늘 이맘때면 찾아오던 피라미. 고향에 돌아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고기는 먹는 재미보다 뭐 잡는 재미라고요. 잡는데 이 손맛이 참 이게 한 마리씩 할 때 감각이 참 좋아. 이번에는 이거 꺽지, 꺽지다, 꺽지. 이게 바로 꺽지야. 남편의 낚시 솜씨가 아직 녹슬지 않았네요. 낚시 빨리 많이 하이소. 많이 잡을게. 꺽지를 잡으면 꺽지 새끼를. 이제 그만 잡고 가자. 거기가 엄청 크네. 부부는 남편의 고향인 이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집 앞마당에서는 사시사철 불영계곡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요. 캐러 갑시다. 윤상원 씨는 불영계곡 물줄기 흘러드는 곳에서 감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우와, 감자 이렇게 크네. 이 봐봐요, 내 얼굴만 거의 절반 정도 되지. 이게 큰 놈은 큰데. 뙤약 배달에 부부가 흘린 땀과 수고는 수확의 기쁨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와, 바위만 하다, 바위만 해. 어휴, 감자 크다. 자식 농사도 감자 같이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원한 데 없이 이래 났으면. 보기만 해도 마음이 든든해지는 감자 수확. 풍성해진 마음 안고 집으로 향합니다. 뜨거운 정오가 지난 시간, 계곡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땀을 식힙니다. 오늘 캔 감자로 노릇노릇 감자전을 부쳐내고. 맛있겠다. 이 재미로 낚시를 해가지고 딱 생활하는 겁니다. 잡은 고기는 여름날 더없이 좋은 새참거리. 감자 캐시니까 오늘 새참 맛있게 나 드세요.
맛있네. 쫀득쫀득한데. 구워서 먹으니까 맛있지? 어이, 감자전 맛있다. 우리 또 느긋하게 잘 굽혀가지고 고기가 고소하네. 두 사람 얼굴에 저절로 미소가 번집니다. 자, 건고! 고기니까 건고입니다. 저만치 계곡 물소리 쉼없이 들려오고 신선 부럽지 않은 이곳에서 부부의 여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사륜, 올라갈 때는 사륜을 놓아야 올라가요. 원래부터 잡초고 쓸데 없는 것은 아니고 다 저마다 의미와 그 필요성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단지가 전국으로 퍼진 거예요. 오면 오는 대로 좋고 또 가면 간 대로 이제 혼자 있어도 좋고 두 가지를 다 이제 이렇게 이제 수용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이 사람이 알아서 다 모아야겠네. 야, 이게 진짜 이쁘다. 어? 아, 이게 뭐예요? 와,